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안가 사유상과 그 그리스 조각을 한번 비교해 보죠. 그리스 조각은 아폴로 조각인데,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모험을 아름답게 표현한 건데, 이 그리스 조각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은 고전주의 미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빈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18세기의 고전주의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조각 작품을 보고 핏줄이 없는 것 같은 이 몸은 신경이 아니라 천상의 영혼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예술의 기적 앞에서 나는 모든 우주를 잊어버리고 그 존엄에 어울리게 영혼의 부양됨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작품이 더 어떤 작품을 설명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미술이요, 아직 이 세계 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면 우리나라 이 조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세계 미술사에서는요 한국 미술이 한 점도 못 들어가요.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미학적 안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뭐 이 한류를 끌고 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술도 미술 한류. 그래서 저의 꿈이 있다면 이 책을 다 끝내고 여기 실린 작품들을 네 개 챕터로 나눠서 전시를 꾸며, 이 작품들로 전시를 꾸며가지고 세계 순회전로 하는 거예요. 책도 영역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책과 함께. 그러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작품을 같이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것이 한류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년 전 할 때 저거 안 들어갔어요? 네? 5천년 전 왜? 아니 미국 저 영국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뭐 다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작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가, 미학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작품만 가도 뭐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좀 더 학문적으로 도움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한류라는 것이 그냥 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 깊이, 미학적 깊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 게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제 생전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꿈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각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조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그 불교 조각을 다 이건 종교 조각이니까 작품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서양은 뭐 종교 미술이 아닌가요? 서양도 다 종교 미술이죠. 그러나 작품은 어떤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 어떻게 정서가, 미의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불상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여기에 어떤 정서가 들어간다. 평온의 정서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백제 건데, 뭐, 일본이나 중국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마음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평온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뭐, 다른 나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왼쪽 거는 중국 거, 오른쪽 거는 일본 거거든요.
확실히 그 내면적인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석굴암이죠, 석굴암. 신라 제사인 김대성이 지은 건데, 108개의 돌을 이용해가지고 도명, 지붕을 만들고, 굴 안에 이제 불타가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는 그런 조각품인데, 저 본전불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각도가 잘 맞으면 저 뒤에 그 후광이 딱 맞게 돼 있는데, 저 정면을 그 응시하는 저 표정이 그 무심함, 무심함, 마음이 완전히 구름이 거쳐질 상태의 그 무정부상의 평온함,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야나이 문혜리 씨가 이 불상을 보고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과장도 복잡성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로 아무것도 없는 지순 그 속에서 작자는 불타의 지고와 위험을 정확하게 포착했고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어둡고 조용한 이 구렁 속에 앉아서 참으로 깊은 섬정에 잠기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침묵의 순간이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정녀함의 정녀의 찰나이다. 일체를 포함하는 무의 경지이다. 어떤 진실이, 어떤 아름다움이 이 찰나를 초월할 것인가. 그의 얼굴은 이상한 아름다움과 깊이로서 빛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많은 불타의 좌상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신비에 가득 찬 영원한 작품일 것이다. 나는 이 좌상에서 조선의 가장 깊은 불교를 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작품에서는 종교도 예술도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에서 참을 맛보고 참에서 아름다움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예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아까 제가 다빈치의 성모자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정신적인, 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깊이를 그냥 보상 없이 그걸 느낀다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일본 사람인 야나이 문혜리 씨가 석굴암을 가서 보고 그걸 느낀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걸 뭐 그런 식으로 강요한 게 아닌데, 이분은 워낙 그 불심이 깊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 깊이를 여기서 느꼈다는 거잖아요. 아까 방가사상도 마찬가지고, 이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우리나라 이 작품들이 어떤 깊은 그 평온의 정서를 품어내고 있는 것을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 작품 한번 볼게요. 중국의 산서동에 있는 웅강 석굴입니다. 이거 이제 중국식 불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이식굴의 노천대굴인데요. 높이가 13m가 넘는 엄청난 크기고, 뭐 미소가 있지만 어떤 평온함보다는 위압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그 당시 그 태조의 모습을 불상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제왕의 풍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 석가모니의 어떤 그 자비 이런 것보다도 제왕의 권위,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느껴지는 거죠. 세 개를 비교해 보죠. 웅강석굴 거고, 오른쪽 거는 이제 인도 거예요, 인도. 이제 이런 자세 같은 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자세가 좀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죠. 정신성을 드러내기가. 그냥 이 몸이 편안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제 그 자세를 바르게 앉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릴렉스를 시켜야 되거든요. 릴렉스가 됐을 때 몸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은 완전히 릴렉스가 되는데 그때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른 자세와 릴렉스가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유, 얼굴에서 그 사유가 된
열반에 들어간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본 작품이라면 일본 사람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어. 수학여행 갈 때라면 쓱 보고 오지.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술을 잘 만들어도 그걸 보고 느끼는 거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 못 만들어도 그 감상하는 거는 아주 대단해요. 사랑하니. 네. 미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보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천상 뭐 우리는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보관하고 이런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뭐 그 요즘 뭐 케이팝도 보세요. 예. 일본도 뭐 하다가 좀 말잖아요. 우리는 뭐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조금 달라요. 중국 팝도 보면 어설프잖아. 이거는 이제 중국 낙양 용문 석굴 중에서 19동 봉선사 석굴인데요. 이건 이제 고종의 그 황후인 측천무후가 주도로 만든 거라서 그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측천무후의 용모를 연상시켜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좀 여성스러운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그 왕의 어떤 얼굴을 자꾸 놀라가다 보니까 그런 순수한 어떤 그 불성이 나오기가 어렵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겁니다. 가마쿠라에 있는 건데 조금 조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조는 것과 명상의 상태가 참 경계가 좀 모호한데 참 어려운 거예요. 조각으로 그걸 표현한다는 게. 이거는 석굴 안에 있는 미륵보살상인데요. 아, 이것도 참 아름답죠? 이 조각인데 이 체온이 느껴지죠. 네? 돌인데도 따뜻한 그 정감 이런 게 느껴져요. 뭐 다른 나라들 거 비슷한 걸 비교해 보면은 뭐 차이가 많죠. 아무튼 뭐 미적인 그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이거는 경주 남산에 있는 건데요. 그냥 저는 그 남산 그 자체가 그냥 작품 같아요. 거기 가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불곡 마의 열의 좌상인데 이 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 기슭에 바위를 파가지고 그 동굴 같은 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렇게 부조식으로 새겨놓은 건데요. 얼굴이 약간 그 숙인 얼굴인데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느껴지고 아주 인자한 그 할머니 같은 표정이죠. 그래서 할머니 부처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할머니 부처. 이 한국 부처들은 이렇게 정이 있어 보인다. 정감. 그냥 권위가 아닌 거죠. 부처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다운 그런 정이 느껴지는. 사실 그 정이라는 것이 이게 종교적 경지인 거예요. 경이. 정. 이 인. 인에. 인에 깊게 들어가면 이 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생긴 거죠. 이런 평온한 표정은 뭐 다른 나라 불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충남 서산에 있는 마의 삼정굴. 아, 이것도 참 걸작이죠. 여기 가면은 그냥 무장해제. 무장해제. 내가 아무리 복잡한 새 속에 찌든 생각을 갖고 가도 그냥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푸덕함과 편안함이 느껴지죠. 뭐 그냥 뭐 불교의 교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네, 안아줄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죠. 이 각도에 따라서 또 굉장히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기 이제 바위에다가
세계문화인데 가운데가 열애상이고 옆에가 이제 보살들인데 그 평온의 깊이가 다르죠? 그죠? 느껴지죠? 정신적 깊이가 다르잖아요. 보살과 열애는 깊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 그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게 요즘 뭐 넷플릭스 뜨는 이유라고요. 10등 안에 한국 드라마들이 4개, 3개 막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참 잘해요. 예술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인까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뭐 웬만한 사람은 다 되죠. 이 빛에 따라서 이게 또 묘하게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밤에 찍은 거, 낮에 찍은 것도 다르고. 웃음의 깊이가 달라요. 웃음의 깊이. 이건 창녕사터에서 발견된 500나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었죠? 네, 재작년인가요? 얼마 안 됐죠? 아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춘천에서 네? 춘천에서 순회전 했죠. 저 표정들을 보면은요 정말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들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정감 본성이 느껴지는 그 정이 느껴지잖아요. 정.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나안들은 열애나 그 보살하고 좀 다르잖아요. 인간으로서 깨달은 사람들인데 아주 적당한 어떤 그런 수준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깊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상 한번 볼까요? 불상 고려불화, 고려불화. 아, 이 고려불화도 또 대단한데. 고려시대에는 이제 회화가 별로 없는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 불화가 한 160개 정도 남아있는데, 대부분 다 외국에 있습니다. 일본에 대부분 있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좋은 거는 다 외국에서 보관한다 해주고, 우리는 잘 그리고 하면 되죠. 다 뺏겼죠. 있었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보관을 안 해갖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조선이 이제 성리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를 이제 탄압을 했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이제 많이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뭐 그런 것도 많고 뭐 그때 이제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갔고. 이것도 이제 1번 건데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비로자나불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불교의 그 도상들을 따르고는 있지만, 너무 그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연스럽습니다. 포즈가.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이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불화는.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 또 사람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다 사람. 마치 그, 우리 몸의 그 세포처럼.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안에 또 그림이 또 들어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큰 것만 들리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세부적인 묘사들이 네, 또 들어옵니다.
오늘은 종이 참 많이 치네요. 자, 이 관세음 보살상인데, 관세음이라는 것이 이 세음, 이 세상의 음을 듣는 거잖아요. 음을 보는 거거든요. 음. 세속적인 풍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파동입니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음. 음을 관조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상은 주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손에 버드나무 연꽃을 들고 있고요.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습니다. 수월 관음 보살. 수월 관음이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창안됐지만 중국에는 도낭 막국을 해서 발견된 수월 관음도 일부가 전해지고요. 대부분 이제 고려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고려 불화는 아무튼 뭐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일 정도로 그 작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정신적 깊이뿐만 아니라 그 섬세한 그 묘사,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면서도 이 전체성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유려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천 같은 거 보면은요, 절대 투명하게 깊이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색은 그 원색적인 강한 색을 쓰시면서도 저렇게 잘 조화를 이루게. 하얗게 이렇게 된 게 망사 같은 거. 그 망사죠, 망사. 그렇죠. 그렇죠. 비치는 천. 비치는 천. 그걸 다 표현해내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수월 관음도인데 높이가 430cm, 4m 30. 그 어마어마한 대작이죠, 그죠? 가로가 250. 그 뭐 이 앞에서는 그냥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근데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종교이자 예술인 거예요. 여기 종교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설명적이자,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세부도를 좀 볼게요. 밑부분을 좀 확대해 봤는데, 그 천의 모습이라든지 뒤에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회화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우리나라인 삼성미술관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헤어스님의 물방울 수월관음도인데요. 네,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물방울 안에 네, 들어있죠. 확대해 본 거고요. 밑부분입니다. 중국에도 있어서 한번 제가 비교 도판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명대 관음보살상 입상인데 조금 희마래기가 없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꼭 그 중국 팝과 한국 팝을 비교한 것 같아요. 같이 비교해 보죠. 중국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느낌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정신적인 그 느낌을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인화에서 드러나는 이 평온의 의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저렇게 이제 뭔가를 바라볼 때, 바라본다는 거는요, 감각계의 활동이거든요, 감각.
자, 우리는 이제 생각과 감각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할 때는요, 이 감각이 모두가 꺼지는 거고요. 감각이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렸을 때는 생각이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요, 감각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각을 작동시켜가지고 대상으로부터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생각의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이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어떤 자연을 유심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느끼려고 할 때 생각이 차단되는 거지, 내가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잡념이 뿌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대상을 본다는 거는 그 대상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 현상학적인 그 만남이에요. 그 찰나, 그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충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김명국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달마도 유명한 작가죠. 김명국. 자, 날아가는 새를 탁 바라보는 저 순간, 저 순간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명상이 다른 게 아니라요. 매 순간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거, 그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내 그 찰나들, 과거와 미래가 사라진 그 순간, 지금 여기 그 순간, 그 대상과의 나와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시킨다는 거예요. 감각의 작동을 통해서. 김홍도도 이런 종교화가 있어요. 깊은 명상에 빠진 스님의 뒷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김홍도의 작품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 보면은 한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뭔가를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을까요? 네. 왜 볼까요, 저 새를? 새가 지적이 있는 거죠. 지적이니까 돌아 뭐가 있나, 어떤 새가 지적이나고 보는 건데, 자, 저기서 이제 청각과 시각이 같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어떤 감각의 순간을 그리는 거예요. 저거는 저기 뭐 소재가 뭐 대단한 걸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의 그 감각에 몰입한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새가 지적이니까 딱 순간 돌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저 순간만큼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판단 중지.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마음이 깨끗이 비어있는 자연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제 정선의 작품에서도 꽃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무심히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구름들을 고기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작품이죠. 완전히 그 감각이 작동되면서 자연의 취연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자연을 즐겨야 되는 것이고, 저런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자연과 나가서 그 즐기는 걸 좋아한 거예요. 감각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이 청소가 되니까. 거기서 풍류 문화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 그림은 바람의 그 촉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촉각에서 오는 거. 오른쪽도 이제 그 촉각적인 것과 뭐 시각적인 것 같이 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경제 정선의 화첩에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회화를 하나 다루죠. 박수근의 작품인데요. 박수근인데요. 이번엔 강원도 양구 출신이고요. 이게 배경은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원래는 이제 목회자를 꿈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12살 때 만종의, 그 밀레의 만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화가가 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광산 사업에 실패를 하고 홍수로 전답이 다 떠내려가자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독학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분인데, 1940년대에 이분이 평양에서 도청에 취직해서 생활하다가 해방 후에는 강원도 금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합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창신동 판잣집에 살면서 이제 미8군 PX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저게 이제 그 당시 생활했던 판잣집, 창신동 판잣집. 근데 그 이분의 그 이 심성을 보면은요,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상해요. 정이 많고 자상해요. 이중성만 하더라도 조금 격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불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그림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 목사가 됐어도 그냥 좋아서 법한 그런 화가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이 사람의 개성이 그런 거니까, 이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그 인정이 많아서, 저렇게 노점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저 물건을 한 사람한테 못 사고 하나씩 이렇게 사왔다고. 한 사람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연민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자녀들 공납금 낼 때는 자기 뭐 화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또 학비를 마련하고, 굉장히 그 성실한 아버지였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그야말로 어떤 그 박애 정신이 있는 그런 분이군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꾸는 삶이라는 거는 정말 그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뭐, 야네이 모네시는 그걸 민중이라고 말하지만, 그 민중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급적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런 순수한 그런 민중들의 삶에서 종교적인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종교적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수근의 이런 회화를 종교화로 봐요. 이거는 종교화예요, 종교. 뭐 종교적인 도상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아까 그 불상처럼 그런 깨끗한 인간 마음의 상태로 들어, 특히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순수한 마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여기 여성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모성이라는 거는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덜 계산적이고 좀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성.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은 조금 정치적이에요. 어떤 권력을 향하고 있고 권력적이고. 이 박수근의 작품에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물론 남성도 조금은 그리지만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서 더 인간의 그 순수한 본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게 참 순수하거든. 남성들은 그냥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남자는. 특히 뭐 자기 부인을 모델로 많이 그리거든요. 김복순인가? 이름이 그런데 옛날에 이웃집 살던 그 여인 열심히 연애 편지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그림 뭐 PX 가서 뭐 작품 팔아가지고 뭐 생계를 이어하는데 그게 어렵죠. 뭐 모델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주로 부인을 많이 그린 거기도 하지만 또 부인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또 왼쪽에 있는 밀레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밀레의 저 그림도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보지만 농민들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지만 저기서의 농민들은 그런 순수한 인간 본성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 사회로부터 뭔가 약자의 모습, 뭔가 소외된 사람들, 뭔가 그 생계에 찌들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절망감. 그래서 그 표정이 밝지 않아요. 특히 초기 작품들은 그렇죠. 후기 작품들은 좀 바뀌지만. 인간의 어떤 그 좌절과 역경, 그러나 그거를 감내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농민들을 그리는데 박수근이 그린 그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소외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은 안 돼요. 민중미술 그쪽 사람들이 이걸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소외가 아니라 하나의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박수근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적인 삶인 거예요.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 아무런 욕심이 없고 그냥 순수한 그냥 본성,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일. 저기에 뭐 어떤 이데올로기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오의 그림을 종교하라고 그러잖아요. 루오. 뭐 종교의 구체적인 보상을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아니라 그런 걸 지향을 하는 거예요. 자, 밀레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밀레를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그 정서적인 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박수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함과 진실함, 이게 이제 본성이거든요. 결국 순수한 마음, 그걸 그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그리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뭔가 이제 그 외형적인 형태에 주목되지 않게. 왜냐면 주제가 마음이니까.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니까. 저 나무를 너무 잘 그려버리면 나무만 보지 마음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색깔을 너무 현란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런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유화를 쓰면서도 유화의 기름기를 다 빼가지고 캔버스에다 계속 터치를 하니까 우둘투둘한 그런 그 마티에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얻었느냐? 이런, 아까 남산에서 본 그런 불상들. 그냥 자연에 널려있는 저런 불상들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 평온함의 어떤 극치에 달아있는 이 불상들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그냥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영원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황금함이 갖고 있는 황금함이 자연에 풍화돼가지고 생긴 이 오토프트라. 여기에는 시간의 집적이 들어있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풍화 속에서, 김치가 익어가듯이 오랜 시간의 풍화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의 노력과 자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여기에서 미감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회화적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에는 무수한 영겁의 시간들이 집적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의 선함과 자연의 영원성을 농축한 것이 박수근의 회화다.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재료는 유화를 쓰고 있지만 이 출처가 서양 미술에서 가져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박수근은 뭐 유학도 안 갔고 뭐 서양 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런 현대적인 양식을 갖고 가면서도 우리의 어떤 그 고유한 문화물에서 또 뿌리를 대고 현대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서양화로 분류는 하지만 사실 이걸 서양화로 분류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작품을 서양화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서양화가. 응? 아니 제가 뭐 양복이 본다고 저를 서양 사람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칭부터가 아무 개념이 없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좋겠어요? 아니 뭐 그냥 한국 사람이면 한국화지. 한국화가지. 이게 뭐 서양화가예요. 유화를 썼다고 서양화로 부르면 안 되잖아. 한국 미술이죠 그냥. 아니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동양화가, 서양화가 이렇게 분류해요. 재료를 가지고. 그거 모르셨어요? 아니 학과를, 대학에 있는 학과를 보세요. 동양학과, 서양학과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서양 기법이 들어온 다음에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화법을 따르진 않았잖아요. 이제 그 재료를 유화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유화라는 게 그렇죠. 네. 재료만. 그래서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한 건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재료로 분류하면 안 된다. 제가 양복을 입었어도 저는 한국적인 사람이고,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줘야지. 양복 입은 거 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이 이적대 사람은 아니시, 조선족 사람. 아니, 그러니까. 조선대 사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시대적인 건 없어요. 시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유행을 받아들여서 네네네. 저도 양복을 입거든요. 네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의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 정신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양식을 가지고 나눠버리니까 박수근을 서양화가라고 부르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대학에서는 아주 심각해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서양 문화의 침투 속에서 자생적인 현대화를 할 것인가? 사실 저의 어떤 연구의 출발은 이 문제였죠. 그렇지 않으면 식민화되니까 이 문화적 침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의 침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순수하게 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문화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이 삶을 바꿔라 버리니까요. 이 정신까지를 다 개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찾지 않으면은 그냥 식민화 됩니다. 정치적 식민화보다도 문화적 식민화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뺏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뭔가를 알아야 그 정신이 자생적으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법고 창신이라고 그러죠. 법고. 우리의 법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현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신. 법고만 주장한다.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신만 주장한다.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바람불면 넘어지겠죠. 결국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 주렁주렁 맺힌 열매,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법고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창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싸움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법고가 창신으로 이룰 수 있느냐. 결국 이거는 미학적인 부분이지 양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양식으로 옛날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 갇혀버리니까 현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딱 꿰면서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 작가들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불상들 보니까 딱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박수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건 굉장히 자생적인 현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박수근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옛 석탑, 석굴 같은 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끼며 조형화에도 도입하고자 애쓰고 있다. 뭐 이번에 남긴 그 말들은 몇 마디 안 돼요. 이런 말들인데 본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 여기서 가져왔다. 서양의 어떤 모더니즘, 추상화되는 그런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이런 거를 지켜내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했어요.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 통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는 시대로 됐어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의 토속적인 놀이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빛을 볼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 감각적인 그 재능이, 예술적인 재능이 빛을 볼 때가 왔다. 근데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너도나도 다 서양을 모방해오고 역수입 해온다. 그러니까 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가 있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쓰러집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그 정책의 뿌리가 뭐고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미학적인 토대가 없이 어떻게 자생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박수근도 말년에 북전에, 그 당시에는 북전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북전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뭐 갤러리도 없고 뭐 북전에 당선돼야 뭐 좀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런 거니까요. 근데 북전에 냈는데 입선도 안 된 거예요. 대작을 냈는데 처음 몇 번 입선했는데 쓰지 않는 네. 입선도 안 되니까 너무 좌절해가지고 술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년에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거든요. 이 눈을 보시면 그죠? 한쪽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 이제 술 많이 먹으니까 간 경화.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유토피아를 찾은 건데. 근데 이런 미순계의 행태를 보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다 뭐 자기 새끼들 챙기기 에? 국정 가면 뭐 누구풍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 상 주고 이런 식이라고요. 예술성이라는 걸 보질 않아요. 그런 현실에 좌절을 해가지고 결국 무너져 갔는데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그 결국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좋은 작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의 그 수준이 안 된 한은 이 문화 선진국이라는 것은 참 요원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게 뭐냐. 뭐 그냥 부강한 나라냐. 부강한 나라도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민족은 문화민족이라는 거잖아요. 문화. 문화가 있는. 거기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런 뿌리 깊은 미학과 예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가면 하더라도요. 모든 양반들은 무조건 시사화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시를 쓰고 붓글씨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이게 뭐 전공입니까? 전공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문화 선진국이겠죠. 그렇게 보면. 정조 왕이 그냥 화가들을 관리하고 지금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뭔가 지금 크게 근대 현대화되면서 어딘가 정신없이 뭔가 지금 우리가 귀신이 홀린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달려가는 종착지가 낭떠러지일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에 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국 미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십몇 년 전에 했고 그런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요. 곰스럽습니다. 고마가요? 곰입니다, 곰. 곰. 우리는 곰의 우선이다. 웅녀. 웅녀처럼 지상에 태어났지만 환웅을 받아들여가지고, 천신적인 하늘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저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이상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민족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웅녀처럼 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도 앞으로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그리고 끝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